안녕하세요, 윤파머입니다. 본격적으로 춥이나 웃거름을 주는 시기가 되었는데요. 어릴 적에 항상 엄마가 먼저 고추 비닐에 구멍을 뚫으시면 그 위에 이런 숟가락으로 요소나 비료를 추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숟가락을 안 쓰고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등에 짊어지고 비료를 저 투입기를 통해서 투입하게 됩니다. 비료는 약 20kg 정도가 담겨지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비료 거름망도 있는데, 비료 거름망이 실제로는 이렇게 닫혀지지는 않네요.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, 이거는 제가 약간 모양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. 추후에요. 그리고 비료를 채우고 나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게 꽂아놓고 비료를 주는 시점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비료가 이렇게 호스를 타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. 호스 타고 쭉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비료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비료 투입량은 몇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눌러진 시간에 의해서 비료 양 투입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오랫동안 누르면 비료 양이 많이 나오고, 짧게 누르면 비료 양이 적게 나오고 해서 양을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눌러보니까 한번 딱 누르면 숟가락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대부분 한 주먹 쥐어서 구멍에 두 번, 세번 나눠서 주시는데, 한번 딱 누르는 양이 그 정도 양은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숟가락 한 숟가락 가득 찰 정도로 양이 나옵니다. 이 정도면은 딱 추비량으로는 적당한 것 같거든요. 저희가 오른 주먹으로 가득 채웠을 때세번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작업을 하고 나서 보면 조금씩 비료가 새는 부분도 있거든요. 작업하실 때 약간 튀는 양도 있거든요. 옆으로 새는 양도 있으니까 이게 방법을 조금은 잘 생각하셔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작업을 하면서
뒤로 약간 빼서 넣어주고 있거든요. 자, 찔러주고 뒤로 살짝 밀듯이, 약간 오버스럽게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쫙 찢어준다는 생각으로 뒤로 당기면서 놔주면 피로 흘리는 양 없이 작업이 가능하긴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찔러주고 뒤로 당겨주면서, 이런 식으로 찔러주고 뒤로 당겨주고 찔러주고 뒤로 당겨주고, 올해는 이 피로 투입기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더 허리도 구부리지 않고 숟가락도 사용을 안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 사용하는 노하우는 분명하게 생길 겁니다. 저도 올해 작업을 하면서 더 새로운 노하우가 쌓여서 더 편한 농촌 생활, 더 즐거운 농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이상 윤파머였고, 꼭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